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가오가 육체를 지배 결국 지 인생 통째로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그런 생양아치 생양아치 한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클럽에서 궁디를 흔들흔들 처음 보는 여자애랑 신나게 놀다가 어떤 가오충한테 죽탱이 오지게 처맞고 인실알 시켜준 이야기. 끌끌끌. 원제. 바로 어제 클럽에서 죽탱이 처맞은 썰.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요, 꽁꽁클럽에서 매니저, 그리고 MD를 하는 친구가 둘 있는데, 바로 어제 간만에 만나기로 했고, 제가 걔네들 가게로 클럽에 놀러를 갔죠. 그러니까 MD란 무엇인가?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테이블 판매도 하고 입장을 도와주고 뭐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했던 게 얘들 퇴근 때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아서 좀 기다리라며 빈 테이블로 저를 데려가서 술좀 주길래 거기 앉아서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예쁜 여자애들 구경하고 있었죠. 사실 이게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예쁜 여자애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름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엥? 아니 이것도 뭔 일이요? 어떤 여자애가, 이쁘장한 여자애가 제 바로 옆에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물건 잃어버렸어요? 하고 물으니까 맞다고 해요. 해서 바로 폰을 꺼내가지고 후레시키고 같이 찾아주는데 결국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대뜸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 하나 저 하나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뻑뻑 피는데, 저 근데 아저씨 여기 혼자 왔어요? 이럽니다. 그래서 아니요, 여기서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랑 같이 놀자고 합니다. 아이씨, 나야 땡큐지 뭐. 완전, 아가리가 또, 고자이마스. 여하튼 그렇게 같이 술 마시고, 뽀뽀도 하고. 궁디 막 실룩실룩, 비비면서 열심히 춤도 추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와,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얼탱이가 없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걔 양아치 같은 놈이 막 욕을 하면서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제 죽방을 날리는 겁니다. 퍽 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맞는 순간 분노를 하기보다는 아싸, 오늘 술값 뽑는다라는 생각에 바로 녹음기를 틀고, 나는 전혀 싸울 의도가 없으며 맞고 있다는 걸 되게 강조했죠. 저기요, 왜 때리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등등등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 자식은 제가 폰을 꺼내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뭐고 이 지콕만한 새끼야, 쫄았나? 니 쫄았제? 신고하려고 해봐라! 이러면서 또 달려들더니 저를 한대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여자애도 막 욕을 하면서 뜯어 말리고, 또 다른 가드 형들도 마찬가지 달려와서 말리는데 이 자식이 진짜 미쳤나 봐요. 저를 자꾸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그러다가 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뭔데 뭔데 이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새끼를 끌고 가요. 근데 말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자식이 여자애 남친인 줄 알았어요. 그래, 임자에 있는 여자애 보는 앞에서 내가 뽀뽀를 했으니까 뭐 빡칠 만도 하지는 개뿔, 입술 다 터지고 졸라 아파 이씨. 일단 그래서 MD 친구한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가드 형이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어 이러면서 그놈을 찾아갔어요. 이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이 그지 같은 놈, 아니 싫다는 사람을 왜 자꾸 끌고 와노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힘센 우리 가드 형한테 개처럼 질질 끌려왔죠.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애도 그 자식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왜 갑자기 사람을 때리고 지랄이야? 사실 이때 저는요, 다 같이 쫓겨날 뻔,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MD 친구라서 형이 한번 봐주더라고요. 너, 한 번만 더 싸우면 퇴장이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공손히 알겠습니다 하고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응? 그 여자애가 또 제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왠지 좀 뻘쭘했어요. 그래서, 아이씨, 남친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했더니 완전 정색을 하면서 남친 아니고 그냥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씨, 그런 거였어? 개꿀!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다시 신나게 궁디 비비면서 노는데, 아,
나 이 부산 양아치 새끼가 어? 이 여자애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띠까운 건지 뭔지 또 달려오더니 가오 엄청 잡으면서 죽방을 날립니다. 세 번 맞았네. 사실 아까도 말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임자 있는 여자를 제가 건든 줄 알고 그거는 저도 좀 미안한 거니까 경찰 신고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다짜고짜 저를 또 때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때는 저도 진짜 빡 돌아가지고 같이 칠까 말까 졸라 고민하다가 이게 또 쌍방으로 가버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았죠. 그런 뒤에 친구한테 말을 해가지고 경찰을 소환했는데 5분 만에 오더라고. 와 씨 깜짝 놀랐어요. 일단 경찰 아저씨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어? 뭐야? 이 새끼가 언제 도망을 갔지? 안 보이네? 그래서 그 가드 형이랑 또 클럽 안으로 출동. 그리고 금방 찾았어요. 아, 나 이 거지 같은 놈이 스테이지 그 봉 쪽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거요. 그렇게 가드 형이 다시 개처럼 질질 끌고 나왔고 인근 파출소로 이동. 제가 당한 일을 다 진술했죠. 또 알고 봤더니 입술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터졌더라고. 박살이 났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야 이거 완전 알 됐는데? 생각을 했지만 역시 진짜 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식 공시생이었어.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오늘이죠. 조금 전에 이 양아치한테 카톡이 왔는데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보시면은 공공공공공공 낑공공공공공 이쪽으로 연락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그쪽 선생님 아니고요. 제 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뭔 하루 만에 병신 새끼에서 선생님으로 신분이 상승해. 거지 같아. 어? 근데요 제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고 그런 만큼 그쪽도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해가지고 제가 흥분을 한 건 죄송하지만 욕을 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깔깔깔깔. 저기요 학생 저희 테이블에 와가지고 갑자기 주먹 날리실 때부터 제가 폰 드니까 신고할 거면 해! 이러면서 한 대 더 치고 욕을 했죠. 그거 신고가 아니라 녹음기 킨 거고 또 가드형 왔을 때 그쪽이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할 때 여성분이 뭔 소리야 내가 간 거야 라고 말한 거 다 녹음돼 있습니다. 뭔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MD가 CCTV 다 확인했고 경찰분들이 오늘 증거자료로 가지고 간다니까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합의는 안 될까요? 제가 최대한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시생이라서요. 정말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립니다. 네가 공시생이든 RC생이든 나랑 전혀 상관없고 봐봐 증거랑 증언 없었으면 나는 말이죠 강제로 여자를 성추행한 그런 거지가 될 뻔했는데 그쪽 친구들이 나 둘러싸고 위협하는 거 보니까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여. 주먹 함부로 날린 책임지세요. 성인답게 보니까 아니씨 그리고 여친도 아니라면서 별 거지 같은 씨. 죄송합니다. 제가 통화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요. 연락하지 마 이 새끼야. 댓글 1번. 그렇지. 상대가 공시생이면 이거 진짜 인생 알된 거니까 절대 합의하면 안 되죠. 저 자식은 끝난 거요. 깔깔깔깔. 대댓글. 맞아요. 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차피 안 될 놈이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렇게 싹을 짓밟아야 합니다. 많이 하느라도 저런 게 공무원이 되면 개 끔찍하죠. 2번. 아니 근데 남친도 아니라면서 왜 저러는 걸까? 보니까 여자도 싫어하는 것 같구만. 여하튼 꼬시네. 특히 저 비굴한 모습을 보니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대댓글. 가끔 그 허세 충만한 양아치들 중에 저런 놈들이 있죠. 여친도 아닌데 여자 앞이라고 센 척하는 그런 거지 같은 것들. 3번. 그래 뭐 어차피 안 될 꿈인데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어주자. 막말로 제 부모도 속으론 좋아할걸?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쳐놀면서 부모 등골 빨고 피만 빠는 놈. 그냥 노가다 뛰면서 돈 벌어오면 더 좋지 뭐. 인간 되고. 4번. 근데요 이거 합의 안 하고 합의하고 하기 근데요 이거 합의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큰가요? 뭐 합의하면 빨간 줄 안 생기고 그러는 건가? 경범죄는 그냥 벌금 내고 끝이라는 말도 있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대댓글. 저기요 니마 폭행은 경범죄가 아닙니다. 2번.
공무원 시험은 범죄 기록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죠. 그런데 이 새끼 봐라. 아, 폭행죄가 있네. 만약 님이 면접관이라면 사람 패고 다니는 양아치를 공무원으로 뽑겠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깔깔깔깔깔. 3번. 그래도 합의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합의를 안 하면 검찰한테 가서 진짜 알리는 수가 있대요. 특히 폭행은 벌금만 내고 끝나고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죄가 뜬 거라서 민사로 추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막타. 5번. 술 처먹고 꼬레 여자 앞이라고 가오 졸라게 잡다가 술 깨고 1대1 되니까 완전 비굴 핵지질이가 되는구만. 어? 근데 저 새끼 저거 저러다가도 여자랑 3대 대면 하자 이러면은 또 허세충 빙의 해가지고 가오 잡는다에 내 알 다 겁니다. 답이 없는 놈이죠. 그냥 죽어가지고 양분이나 되라 자식아. 어? 6번. 그러니까 이런 놈은 누군가가 민원을 넣으면 바로 죽빵 날릴 놈이네. 그나저나 녹음기 개쩐다. 머리론 알고 있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실천 잘 안 되는데. 대단해요. 7번. 근데 이거는 그냥 합의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야 제3자니까 그런 뭐랄까 이상한 정의감에 합의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합의를 하는 게 100번 1000번 이득이죠. 왜? 돈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런 놈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시험 못 붙고 자연 도태돼요. 그러니 이참에 돈이라도 듬뿍 챙기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안 그래요? 맞는 말이네요. 8번. 아유 거지 같은 놈 진짜 한 방에 훅 가네. 어린 나이에 혈기 왕성, 막, 뭐라고 하죠? 저런 가오, 이런 데 정신을 지배당해가지고 인생을 조지는 애들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벤틀리 검색하면 나올 건데, 어떤 한 20대 초반쯤 되는 애가 술 처먹고 강남인지 어딘지 도로 한복판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벤틀리 차를 막 발로 차고 날린 거야. 그때 그 영상을 찍던 사람이 했던 말이 아직 기억납니다. 야, 저 새끼 좆됐다. 그러니까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